자,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오늘 1부의 스카이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음량을 제가 약간 바꿔놨는데 어제 제대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겠네. 됐다. 스카이림 로딩만 기다리면 돼. 로딩이 되겠지? 됐다. 좋아요. 오, 야, 그건 멋있는데. 오늘은 이제 모든 보스를 보고 완결을 낼까 합니다. 바로 보도록 하죠. 어디 보자. 어디까지 왔지, 내가 보스를? 잠깐만요. 어디 보자. 저번에 풍룡 잡고 마무리를 했었죠? 다음은 마르카스의 그 칼셀모 퀘스트에서 이제 뭐를 전 칼셀모 친밀도가 되기 때문에 칼셀모 퀘스트는 안 주지만 주는 곳에 가면은 보스가 있다고 합니다. 가도록 하죠. 사실 방송 오늘 스카이림 하나만 올라갈 예정이고 어제 한 거랑 난 이제 방송 남는 시간 동안 다른 게임을 했어야 되는데 1부에서 원래 하고 이걸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다크소울 하기가 너무 싫어서 켰습니다. 노데스런 거의 깼거든요. 지금 세이브 파일이 하나 있는데 너무 오래 안 해서 제가 미스터리 오브 포춘 녹아다느라고 다크소울 연습을 안 해서 지금 뭐 시간도 없었고. 이번 주말에 이제 미스터리 오브 포춘을 보내버리고 다크소울 준비를 해야겠죠? 빠르게 진행합시다. Old Dwarven City underneath the keep. The Shuan Zel. Best steer clear if you don't want a steam centurion carving block. 거진 바닐라 장비인데? 나? 뭐, 좀 잡으러 갑시다. 이제 보스가 몇 마리 안 남았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거 또 하고 와야 되냐? 제가 원래 칼슬모가 열쇠를 갖고 있는데, 그냥 건너와 버렸어. 일어나자마자 락피지를 하는 건 너무 끔찍한데. 됐다. 약을 바꿨더니 너무 몸이 안 좋아. 잠도 안 오고. 몸이 너무 안 좋아.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아, 미치겠네. 이거 약이 몸이랑 안 맞나 본데. 이거 내가 약 때문에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 때문에 죽겠는데? 얼어버리겠네. 이거 어떡하냐? 약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튕기면 안 되지. 어제 마블 했고 오늘 스카이림 하면은 당장 이제 밀린 건 없죠? 주말에 핸드 오브 페이트도 하면 되고. 뭐였지? 미스터리 오브 포춘도 하면 되고. 미스터리 오브 포춘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그 마무리 할 거고요. 해노페랑 데드라이징 하면 되네요. 할거 많네. 아까 튕겼는데 여기서 튕기는 포인트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 가겠습니다. 거미, 저런 거미, 다음 고객님, 좋아, 좋아.
그렇지 뻔하지? 어 님희 이름이 이런 씨. 왜 이렇게 안 다냐? 14레벨 주제 뭐하자는 플레이야. 자 진행합시다. 원래는 이제 니미를 잡아오는 거를 이제 칼셀모의 퀘스트에 들어가 있는데 이 뒷진행은 이제 다음 퀘스트거든요. 다른 퀘스트인데 아마 이쪽에 있겠죠? 니미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저 뒤에 이게 있는데 안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8마리 남았었다 그랬나? 빠르게 보겠습니다. 조금 세다. 저 정도한테 이렇게 아플 정도면은 약간 이제 위험한데 괜찮겠지 뭐. 갈까? 나는 걔 몸에 부딪혀서 때리고 바로 꺾으려 그랬는데 이미 자기 발로 떨어져 있네? 이 새끼들 왜 다구리질이야? 뭔 짓이야 이거? 야 이거 좀 위험한데? 잠깐만. 아자. 오늘 아침 피자마자 이럴 거야? 안 되겠구만 이놈들. 이거 아 안 되겠어 아주. 그리고 스킬셋 생각 한번 싹 바꿔야겠다. 거품 빼야겠네. 거품 쓰기에는 마나가 좀 아깝네. 야 무슨 팔모 잡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나 모르겠어 지금 에보니 워리어가 내 기준을 얼마나 셀지. 오히려 약할지 강할지 그걸 모르겠다 지금. 너무 쟤네 때려보니까 감이 안 온다. 사고도 좀 많이 약해. 약해. 누가 여기서 놀고 있으래 거미. 빠르게 제압을 하겠습니다. 스트롬 사라진 탐험대 이 퀘스트였지? 극혐이야. 나도 여기 너무 오랜만이야. 나 항상 칼셀모 나이팅길 퀘스트를 필수로 하기 때문에 올일 없어도 하거든요 그냥? 그건 왜냐면 이제 올려주니까 그걸. 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저러고 놀고 있었어? 구경 좀 하자. 오랜만이라서 보고 좀 가겠습니다. 나 다음 회차 뭐 할지 엄두가 안 나. 예정이 없어서.
좋아. 어, 예쁜데 햇빛 싹 들어오는 거 보면. 햇빛이 아니군요? 전등이군요. 전등 색깔이 왜 이러냐? 이렇게 영롱해. 영롱하구만. 팔모가 세서 여기 사람들이 힘들긴 하겠다 살기가. 어, 팔모 진짜 센 거 같네 엄청나게. 나 뭐 하는 거냐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거 아니야? 어, 여기 아니야? 아, 저 길 있네. 입구 쪽에 길이 있네?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겠지? 이거죠? 일지 때문에 저기를 놨었던 거구나. 어, 아, 나 헷갈린다. 보통 여기서 이제 전쟁강이 나와서 잘 안 오거든요. 전쟁강이 의외로 세기 때문에. 뭐 실제로도 지금도 고통받았고. 맵이 난잡스러운데 이동하면 이제 한꺼번에 나오니까. 사실 이 캐릭터도 조금 위험할 정도면 진짜 센 거거든요. 전쟁강 네 마리는 좀 심해, 과해, 얘네들. 칼셀모가 나한테 빅녀슬 먹였어. 제육군이 여길 어떻게 쳐들어가. 이 제육군 털린 거 인정이야. 완전 이제 바삭바삭 하사 소리가 좀 아삭아삭해, 아삭아삭해. 전쟁강 아니면은 딜 넣을 거 없죠? 어딨어? 야, 그러지 말자. 아, 진짜 너무하네, 얘네. 어디서 말이야. 나도 방미를 쓸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버그맨. 대약살 빼니까 확실하게 딜이 낫네. 이거는 이제 대약살을 기준으로 해서 양손이 이제 맥스파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약하긴 하네요. 거슬리니까 죽여버리자 그냥. 약해. 너무 맵이 길어. 귀찮아. 개귀찮. 절로도 들어갈 수 있고. 회복약 좀 주면 안 되나? 나 회복약이 좀 필요하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오늘 돌을 좀 소비를 해야겠네. 어차피 오늘 하면 게임 끝났기 때문에 돈 좀 소비를 해서 물약이랑 쟁여놓겠습니다. 아마 보스전 때는 이제 강전사의 물약을 써서 능력을 소진하지 않을지 생각이 드는데. 아, 너무 맵을 이렇게 해놨어. 여기서 찾는 거구나. 와, 맵 되게 예쁘게 넣어놨네. 이런 데는 이제 복잡해가지고 안 넣어놓거든요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도 않고. 뭐 여기네? 무기고에 있다 그랬는데 찾으려 그랬는데 바로 옆에 있다. 개꿀.
아, 여기서 널 봐야 되냐? 나 당연히 석궁매일 줄 알았는데. 끝을 봐야 돼, 꼭. 누가? 가자고. 아. 잠을 자는 게 제일 귀찮아. 낙필 레벨 안 오르는 것 봐. 이거 버그야. 원래 이제 깨지면 오르거든요? 뭐야, 너냐?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열자만 나오면 어떡해? 아, 당황스럽네. 썸네일 찍어야 돼, 썸네일. 뭐였지? 이거였나? 올 건담이냐? 나 한 장. 밝은 데서 서 있어봐. 어, 그래. 오, 야, 건담인데 건담. 건담 두 장. 아, 이 정도 되겠지. 저건 뭐 수류탄이야? 간담 스펙 좀 볼까? 점수를 이제 여러분들 매겨주면 좋겠는데. 아, 잠깐만, 제 생방송에 좋아요 좀 받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여러분들이 뭐 매길지 안 매길지 자유기 때문에 매겨주면 좋고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분이고요. Ready. 어, 잠깐만요. 시청자 수가 9인걸. 오늘 마무리인데. 조기 방학 했는데 우리 학생 친구들 안 들어오는 부분이야? 어쩔 수 없구만. 어제 저번에 데드라이징 첫 화 할 때 왜 이렇게 애들이 많았나 했는데 조기 방학 때문이었나 보구나. 데드라이징 하는데 애기들이 막 와가지고 막 스포 난리 나더라고요. 스포까지 안 당했는데 자기 다른 데서 보고 왔다고 난리 났길래 혹시 뭐지 싶었는데 나이 먹고 저러는 건가 싶었는데 여기 애기들이었어. 여기 봐, 한타까리 하게. 오늘 무기 그렇게 많은데 곧다리로 싸우는 거야? 에이, 뭐하냐. 뭐 없냐, 상태 이상 같은 거? 45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솔직히 나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나 그 뭐야, 그 전에 그 운브라가 난 지금 어느 정도 들어올지 모르겠어. 뭐 떴는데? 소리가 냉기 저항해도 이거 그냥 냉기 무기니까 때려. 아, 그냥 불 바꾸자. 그래, 거슬린다. 냉기 저항인데 왜 냉기로 때리라 그러면 약간 할 말 없으니까. 어? 아, 이거는 야 삐용 맞고 죽은 거잖아. 아, 진짜 너무하네 게임. 빨리 그냥 풀버프로 죽이자 그냥. 45 정도로 때리고. 야, 45. 안녕하세요. 점수 매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자마자 미안하지만. 아, 근데 이번 거는 매길 수가 없겠구나. 내가 풀버프로 잡을 거라서. 아, 버프 세팅도 싹 다 맞춰버려야겠다. 어, 거품이랑
거품 빼고 5번을 가지고 가자. 주문 반격에 강학도나 오늘 마무리합니다. 스카이딤 나 이거 먼저 하고 하자. 아, 개미하게 또 여기야? 여기? 아, 진짜 이럴 거야? 아, 참 이거 하필 15고종이야. 야, 500이라 이 말이지. 마법 반사 때문에 안 들어오죠? 야, 너 은근 튼튼하다. 올, 제업이야? 보스 주제 졸렬하게 자포까지 하고 말이야. 죽어. 아, 잡 잡고 와야겠다. 건담 같은 보스입니다. 드워븐 대검. 오, 에프마스터 소환. 딱 45 정도 될 것 같은데? 어, 솔직히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점수를 매기는 거에 대해서. 또 156에 어디 보자. 얼음도금 175. 어, 없겠지 별거? 때려보면 알겠지 뭐. 자, 뭐 여기 나가도록 하죠. 뭐 일치를 찾으라고 그러는데 전 관심 없고요. 보스만 보겠습니다. 절로 가면은 그거던가? 어디였지? 내 목적지 찍어놓고 하면 되나? 어, 잠깐만. 이거 왜 목지가 안 뜨냐? 나 어딨어? 아, 이거야? 아, 일로 가야 돼, 여기서는. 크라가 여기 있네. 나 일지를 해소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자, 무기고에서 가야 된다고? 아, 40점이요? 그럼 40점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점수를 매겼으니까 여러분들 점수에 맞춰서 가도록 하죠. 저랑 딱 이제 5점. 이 얼마나 깔끔합니까? 모두의 생각은 하나다라는. 양쪽 끝에 있을 텐데 그냥 최대로 높게 올라가서 아무 데서 가죠? 차 우겠지 뭐 어차피 해봤자. 여기 아니었나? 아, 그렇네. 야, 나 길 잘 찾는다. 다드라이징도 막 잘 찾고, 나 길 되게 잘 찾는 성격인 것 같아. 어디 가서 길을 헤맨 적이 없네, 제대로. 물론 약간 모를 때가 있긴 한데, 나 길 되게 잘 찾는 것 같아. 정작 운전을 안 해서 문제지. 길 잘 알. 나중에 놀러 다닐 때 좋겠어. 노후 계획 세워졌고요. 세계 여행 가는 걸로. 40점 딸이 만나 봤고요.
어디 보자. 다음 보스는 거기 아바스테드 미치네. 아바스테드 미친 것 같네요. 빨리빨리 이동하겠습니다. 가을 감시대니까 거기서 보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채팅창 좀 띄워놓고. 예스 도바킨. 이바스테드인가? 금방 보겠는데. 근데 하나 봤는데 벌써 30분 지났어요. 이거 어떻게 된 부분이죠? 적갖고 하나 보는데 이렇게 시간 많이 가면 어떡하죠? 빨리 보겠습니다. 이번 건 외부니까 금방 볼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방송 설정이 불편하다. 이거를 내가 보스가 어딨는지 이제 알 수 있는 그 스크린샷 모음이랑 같이 켜놨기 때문에 계속 스크린샷 보면은 방송 화면이 다 내려가니까 불편하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포인트 가능하면 찍으면서. 여기를 안 찍어놨단 말이야. 전에 온 것 같은데. 어디서 곰치기 주제 덤벼. 여기부터 찍고 가자. 혹시 튕길지 모르니까 찍어두고 세이브가 잘못되더라도. 아 세이브 잘못되면 의미가 없구나. 그래도 일단 가. 슬슬 도착할 때가 됐거든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내 생각엔 도착할 것 같은데. 가을 감시대는 아마 감시대 이미지가 있을 텐데 맵이 좀 잘못 돌아왔다. 너무 포인트에 욕심을 냈어. 아 뭐 늑대가 나와. 어? 죽어. 죽어. 이 동굴인가 설마? 감시대 같은 느낌이 전혀 없는데? 아닌데 여기 뭐 어디야? 여기 일로 왜 왔어? 일단 온 김에 가보자. 이런 데 하나 있어줘야 되는데. 이게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어디서 삐용질이야. 토끼를 토끼 잡으면서 나 쏘는 척 하지마. 헤이마의 수치. 아 야 여기로 와버렸네. 허리스트랜드 동굴에서 가야겠네요. 그러면은 그 거긴가 보다. 어 그 드래곤 둥지 거기였나 보다. 이쪽으로 가야겠네. 그래 뭐 집 있고 그런 데가 있었는데 그 드래곤 거기가 거긴가 보다. 어떻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드래곤 둥지 옆에서 집을 지었냐? 드래곤이 원래는 없었기 때문에 지었나 보다. 원래는 이제 드래곤이 없으니까 그래서 집을 지었는데 드래곤이 부활을 하면서 죽었나 보네. 재수 들을 게 없네 쟤도. 나름대로 이제 솔직히 현대였으면 완전 개꿀자리거든요. 여기는 선점해야 되는데거든요. 원래 이곳에 용이 살았습니다 하면서 약간 이제 관광명소 플러스 거기서 이제 음식 같은 거 팔면은 바로 이제 포장마차 하면은 바로 떡상. 근데 하필 드래곤이 부활해버렸네? 미친거. 빨리 갑시다. 헛소리를 너무 많이 했네요.
지금 일부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바로 킨 거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돼 있네. 마음이 정리가 안돼 있네. 여기였나? 아 맞다. 여기 위에 저기 앉았지. 이게 어디 있는 거야? 일단 쟤는 그냥 젠데너 애잖아. 워치. 엘더 드래곤. 그래픽 깨졌으니까 세이브 로드. 감각 둔화 플러스 분노. 용원으로 지구력을 채운다. 야, 뭐야, 뭐, 그거를 코어에서 도망을 가? 건방지게. 죽어! 제 근처에서 대기할 수가 없다. 아, 나 이거 괜히 했다. 이제 죽이고. 자, 보스가 그래서 어디 있다는 거지?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아, 이 뒤편에 있다고? 이산 뒤편에 있어? 그러면은 이제 비성공인가 보네. 역시 이 난리 지겼는데 안 오는 거 보면은. 그쵸? 이 난리 지겼는데 안 오는 거 보면 비성공인가 보다. 이동합니다. 너무 편해. 드래곤 불에 쓰면은 원래 이제는 싹 녹아가지고 바로 이제 끊어줘야 되는데, 밀치기로. 마저가 맥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너무 좋아. 역시 맥방이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방어력이 짱이야. 얘냐? 비성공 아니었어? 잠깐만. 아, 비성공인 줄 알았지, 나는. 가까이 가니까 반응하냐? 반응 느리냐? 자꾸 이따 부랴부랴 깼나 본데 소리 들려서. 뭐지? 좀 싸한데? 하고 약간 이제 마치 이제 아파트 복도에 소리가 들리면은 이제 현관문을 열어야 되나. 보통 복도 끝에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 긴장 빨고 있는데 마침 반응이 왔다. 그 정도로 딱 보면 되겠네요. 한장 찍고 가겠습니다. 디스코 왔냐? 왜 이러냐, 얘. 너를 찍을 수가 없잖아. 목을 그따위로 하고 있으면. 요렇게. 모르겠어. 나 그냥 잡을래. 너무 기분 나쁘게 생겼어. 빨리 가서 죽이죠. 야! 담비라오! 일단 보긴 하자. 꼬리에 판정 있니? 그런 거 없어. 너 아까 왜 덤볐냐? 졸라 얌전한데? 올라가. 나 냉파 저항이냐? 그럼 드워븐 대가 한번 써봐야겠다. 별거 없을 것 같긴 한데. 잘 넣었어, 이런 데다가. 야, 전기 불에 쓰네? 전기 불에 쓰는데 데미지 이렇게 막혀? 얘는 좀센거 같은데?
전기 브레스야? 전기 냉기야? 아 전냉? 기다려주죠. 내 생각에 추락 먹힐 것 같은데. 아 좀 더 보죠. 아 달 좀 봐. 저게 드래곤이지. 아이씨 런타임 오류. 이렇게 분위기를 깹니다. 잠수는 적당히 매기고 죽여버리죠 뭐. 별로 안 세네요. 저 녀석 같은 경우 높게 줘도 될 것 같은 게 왜냐면은 저 위치에서 날아다니면은 내가 추락을 걸어도 다른 데 떨어지거든요. 내가 있는 위치로 자꾸 앉는 그 판정이 있으면 차라리 추락 안 쓰고 잡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감안하면 오히려 약하게 봐야겠다. 방어막 같은 거 쓰면은 얘가 이제 나를 못 맞추니까 대지가 무효화돼버리니까 튕겼습니다. 빨리 잡죠 그냥. 버프 먼저 걸고 해서 되는데. 빨리 차거라 많아요. 잠깐 기다려봐. 너 나 쳐다보는구나. 썸네일로 쓸 걸 그랬는데 이거를. 됐어. 이미 늦었어. 이미 너는 하늘을 치켜들고 있는 거 썸네일로 쓰기로 정했기 때문에 자네는 이미 늦었네. 딱히 이펙트 없는데? 이 대거? 분노 왜 안 써졌냐? 아, 이렇게 쓰는 건 똑같네, 악발 있어도. 개 분위기 깨네. 아, 결국 이거 쓰는 거야? 이건? 대검은 별로 그게 없다. 무섭불. 여튼, 야, 뭐야! 왜? 왜? 야, 힐하고 무속불 박았는데 왜 저렇게 들어가? 야, 뭐야? 세잖아? 루트는 부분이야. 야, 이제는 더 줘야겠는데? 60점 줘야겠는데. 60점? 세상에. 맙소사. 드래곤은 드래곤이구나. 뭐야? 잠깐만. 아, 5번 했지? 5번, 6번, 7번. 하고 이번에는 도끼님을. 아 반사요? 에이 아니, 설마 제발 그건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타임블록. 딜 좀 보소. 달빛의 검. 벨로즈 냉기 피해. 수정검을 수여한 만든다고 합니다. 한번 써볼까? 수정검 조금 기대되는데. 조금 너도 그 녀석 한 적이냐? 수정검. 수정검 이펙트를 보면은 모든 게 다 보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보통. 소환검은 소환할 게 뭐 된다. 이렇게 하나 받고요. 한 60점 주면 될 것 같네요. 한번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음 추가 점수.
다음은 반대편이네요. 탈크리스와 헬겐 사이 라고 돼있네요. 여기 같은데? 그레이워러 암굴 암굴. 아 에너지 없어. 가자.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아 깜짝이야. 뭐 놀랐네. 꼬라지 좀 볼까? 아 동물농장이야 뭐야. 죽어! 소리를 보니까 냉기는 아니고 쾅쾅쾅 쾅쾅이 아니라 구르릉 구릉이니까 번개겠죠? 아 잠깐만요. 야, 썸네일 좀 찍히시면 안될까? 아 너 썸네일 찍을 것도 없다 솔직히 말해서. 어 됐다 대충 찍어 너는. 맞아봐야 알겠는데 얘 이런거? 때리지 말고 어 때려봐. 이게 다야? 어쭈 소환도 한다. 그냥 소환한 수지? 아 뭐야 바닐라 아니냐 이 정도면 거의? 체력도 나죠. 근데 너는 이제 카이팅을 하니까 고점수를 줘서 20점을 주겠습니다. 원래 한 10점 주면 될 것 같은데 카이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형도 약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불편해지는 지형이거든요. 아 물론 얘네 야생동물이 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그래도 자일도 하고 나름 구성 알차? 바닐라 주제 20점? 깔끔하게 22점. 아까 드래곤은 63점 주자. 느려지는 거 플러스 전기니까 좋습니다. 나 보석 짱 많아. 전기정 물약 하나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마을로 한번 가서 물약을 좀 사죠.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걸 3개 봤고요. 어, 나 하나 보는데 30분 걸렸는데 두 개 보는데 18분 걸렸어. 위치가 중요하네. 근데 드워븐 무기장에는 예쁜 위치에 있었어? 디자인도 나름대로 신경 써진 게 느껴졌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멋있는 위치에 넣는 건 좋은데 찾기가 힘드니까 얘는 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진짜 그냥 전격마법사예요. 난이도 상승 모드 달린 전격마법사 정도야. 예매했네요. 다음이 바하무트인데 바하무트 봤죠? 다음 보스는 이 모드 버전에 있는지 모르겠네. 이 모드가 이제 동료들이 있는 모드고 영상에 써있는 모드는 동료들이 적으로 나오는 모드거든요. 그러니까 동료로 있는 녀석이 적으로 나오는 그 동료인지 그걸 모르겠네요. 저기 던스타 밑에 있는 여기라고 하는데? 여긴가봐 여긴가봐. 일로 와. 여기서 가자. 여기서 TCL로 올라가죠. 잠깐만요. 파수꾼의 전당이라 그러는데 막고 안 뜨는데?
기럴못이었나? 그냥 아예 안 뜨는데 마크가? 예, 타오 뜨고. 아, 여기네, 여기, 여기 있네. 아, 좀 머네요? 생각보다. 아, 오늘로 전설 이거 끝나는 거 좀, 아, 전설입니다. 컬러풀 매직 끝나는 거 좀 아쉽네. 그래도 이제 썸네일 만들면서 약간 이제 이거 볼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전투력 매기면서 소통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랑. 이제부터 모든 게임, 모든 모드에서 전투력 평가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내 맘대로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평가해주면 좋겠네요. 전투력을 매기는 게 약간 소통의 재미가 있네. 솔직히 같이 이제 소통할 만한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게임 하면서도. 스카이림 너무 많이 하기도 했고. 아, 전투력 매기는 거 재밌네요. 형, 원래 이런 거 매기면은, 야, 뭐가, 뭐 약간 그러면서 막 싸움 붙거나 약간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네. 유튜브, 독방에도. 그렇게 평소에 이제 벤을 많이 찼어. 여기인데 없네요? 여기서 나온다는데 아마 이제 그 빈센트라는 녀석이 동료로 나오는 녀석인가 봅니다. 세상에 기억은 안 나서 약간 언급할 게 없는데 동료 나오는 녀석인가 봐. 그럼 걔는 거르고 그냥 아마 점수 매겼을 겁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어, 아닌데? 괴물이라는데? 괴물? 아, 모르겠어. 근데 괴물 안 나와. 여기 확실한데? 여기 확실한 것 같거든요? DLC가 이제 있는 사람은 괴물이 나오면서 뭐 나온다는데 DLC 있으니까 확실히 여긴 것 같은데 안 나오는데? 모르겠다. 좀 애매한 데로 가야 나오나? 내가 너무 무식하게 들어갔나? 입구로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길 따라 바람 따라. 아닌가 봐. 내 생각에는 동료로 있는 앤데 어 빈센트라는 동료가 있나 보지. 근데 그 녀석이 이제 뭐 어떻게 뭐 타락을 했거나 뭔 일 있어서 괴물로 여기서 나오나 본데 지금 뭐 동료로 있나 보네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학적으로는 없으면 이상하고 아니면 이미 죽였거나 뭐 오다가 하다가 나중에 좀 한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엘렌은 우리 개죠? 동료로 하던 애. 달빛 탐구자라는 게 아포칼리파에 나온다는데 걔가 아 클라우스 걔가 그 이제 마법사 할아버지인 것 같고 어 그런 것 같고요. 대군주 소환하는 거 보니까 맞네. 그 할아버지인 것 같네. 지왈도 받고 그리고 그 솔차임에 있는 녀석도 이제 적으로 나온다. 이름 없는 닌자로 나온대요. 화이트 리치 무덤에서 리치 무덤 갔다 왔죠? 저번에 검은 책 때문에 우린 동료로 나왔으니까 아니고 다음은 이제 밖에 있네요. 외부로 갑시다. 아 외부죠 여기가 윈터헬름에 여기서 여기네? 아 여기 나 한 번도 안 갔나봐. 대박. 여기서 갑시다. 저기 내부에 있대요. 이 내부면 좀 긴데 네 명째네 그러면? 어 근데 엄청 많이 제낀 거 잠깐 얼마 남은 거 보겠습니다. 어이 마지막이야! 이거 보고 토로보면 끝나네? 대박. 놓아줄 때가 됐구나 드디어. 얘 보고 토릅니다. 여섯 명밖에 안 되네 오늘은. 서로 보기 전에 레벨링을 해서 그거 에보니 오리를 먼저 봐둘까요? 에보니 오리를 봐두고 정확하게 점수를 매겨보죠. 에보니 오리를 한번 잡아보면은 점수가 명확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보면 또 센 것 같단 말이야.
선수들 같이 강력한 이제 적도 넥을 못 주니까 이제 팔모가 너무 강하긴 해 솔직히 말해서. 어 팔모 좀 오벨이야. 팔머가 동굴 안에 안 살았으면 세상을 지배했을 거야. 이걸로다가 에이 뭐 맵 이름 뭐라고? 랄드 브라트 랄드 브타르. 아 해리포터 마법 이름도 아니고 뭐야 정말 진짜 안 되겠구만. 빨리 올라가자. 거기죠? 그 지하로 내려가는데 있는 거 그게 아니었나? 어 맞는 것 같은데? 암살 퀘스트에도 오고 뽕듀 잡으러 온데 아닌가? 아 그거는 암살 그거지 황제 암살이지. 이거 초반 암살 뮤이리 많이 오지만 내려가지까진 않는 그곳. 나약 나약. 아 자 사실상 이제 토르를 제외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 이제 모르는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 현실 보죠. 랄드 부타르 내부까지 있지 않을까요? 무기 그 무기 다, 무기 제작자였나 무기의 달인이었나 어쨌든 그럼 무기 쪽 애처럼 레벨이 무려 25나 돼? 건방지게. 귀찮은 관계로 그냥 다 제거하겠습니다. 버프 걸어서. 세상에 달인이라니 너무하잖아. 너무 심한 거. 한큐 나약한 자들은 한큐라 이 말이야. 버프 끝나기 전에 죽인다. 너넨 맞구나. 뒤풍 맞네 뒤풍. 뽕듀가 아니라 뒤풍이네? 여긴가 보죠? 의외로 레벨업도 잘 안 한 상태로 그냥 와버렸어. 나 레벨을 진짜 100까지 찍어야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생각보다 약했어. 지금 듣던 것만 못해. 지금 사실 위기랄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100까지 찍고 왔으면은 체력이 한 300 정도 늘거든요. 뭐 지구력 찍어도 100 정도 투자를 하더라도 200 정도 높죠. 그러면 내 생각에는 전혀 전혀 죽을 일 없이 했을 것 같네요. 체력이 이제 딱 이제 얻는 한도가 얘가 더 아파. 요거 좀 많이 아픈걸? 스피어 제작자 같은 소리하고 있어. 지배자 지배 자기 팔에 달린 걸 지배해서 뭐하냐. 어? 자기 팔도 지배를 못해 그럼? 보스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걸지 말자. 뭐가 나올까? 궁금한데? 지나간 다음에 나오는 거 맞나? 깊숙한 장터로 가야 나온대요. 이거 맞나 보다.
요령 적당하죠? 고장났어? 역시 엘리베이터 못하는구만 거미놈들. 진짜 거미는 개징그러운데 얘네 거미는 살짝 귀여운 것 같다? 이거 되게 웃겨 이런 거 보면은. 뭐가 보스야? 아, 아직 안 나온 건가? 이거 내가 싫어하는 팔머가 나오는군요. 아, 관람석이 있기 때문에 독딜이 안 들어오죠? 딜이 안 들어오는데도 딜이 아팠던 어습자 당신 대체. 전쟁강이구나. 야, 이거 참 안 되겠구만. 어디서 말이야? 뭐 떨어져, 너는? 이제는 방미를 자유자재로 다룬다. 방미를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 방패 돌지를 검으로 쓰는. 캡틴 아메리카의 그 멋진 달리기 신을 헤임달이 하고 있어. 좋아. 아, 요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날씨라기보다는 미세먼지며 오전이며 난리라서 내가 함부로 해먹을 수가 없네 중간 시간대에. 말려놓고 드리블. 이게 뭐... 뭐야? 아, 보스가 더 들어가야 나오는 건가? 와, 좀 머네요? 생각보다?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들어가면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멀죠? 길도 애매하고? 내부 이동을 한 다음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건가? 이걸로 가는 건가? 버튼이 어디 있는 거야? 저쪽에 있나? 아, 맞아. 전에 여기 있었지. 하, 참. 어떻게 다 어떻게 안 가본 데가 없냐, 스카이림은. 새로움이 없네, 이제. 스카이림은 그냥 모드만 하는 게임이야, 이제. 뭐 모드만 하는 게, 짐 앞마당에다가 우리 내가 사는 내가 한 수십 년 산 동네 무언가 뭐 이제 연극 같은 걸 찾아와서 보러 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스카이림은. 새로운 동네 가는 게 아니라. 아, 비욘드 한번 잡아야겠는데. 비욘드 시리즈 한번. 리치가 됐건 뭐가 됐건. 아직도 완성 안 된다, 비욘드 거? 게임 오픈하고 10년이 다 돼가는데 언제 나오는 거야, 보스는? 커머널스를 고향으로? 그런 끔찍한. 근데 확실하게 이제 폴아웃은 다 할 거 빼먹고 해서 그런지 모두 한번 깔아서 하면 될 것 같네요. 약간 좀 억지로 시간을 내서 볼 걸 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거의 다 들어가 봤고. 아마 안 본 게 있으면 안 본 게 있었다고 댓글로 적혔을 것 같으니까 다 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영상이 길어서 이제 그렇다던가. 여기 있는 거 맞겠지? 너무 안 나오는데? 아,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내가?
애니메이션 얼굴물도요. 나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번 했어요. 애니메이션의 그 조나단 조스타를 했기 때문에 여기 없으면 없는데? 어? 어? 없네? 어, 잠깐 어디야 그러면은? 여기라네? 어, 여기라고 합니다. 한번 보죠. 어, 뭐 가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 뭐 그런 적이 없긴 했는데 지금까지는 해봐야 아는 거니까. 아줌마 보내드리고요. 어디로 올라갔어? 뭐 하는 거야? 탑블레이드야? 전부 생각했는데 그 탑블레이드인가 하는 거 되게 위험하지 않나 애들한테? 어, 손 다칠 것 같은데 그거 하면은 새로 된 거 돌리는 거잖아요. 나판이 플라스틱인데 그 새로 된 거 내가 알기로 이게 특수 소재인 걸로 알거든요? 어, 그냥 플라스틱이면 녹는다고? 위험하지 않을라나? 디자인상 날카로운 것도 쓸 것 같은데. 어, 뭐한 짓이야. 빨리 내 오라를 받아라. 너도 받아라. 아, 왜, 얘는 왜 이러냐, 갑자기? 안 되겠구만. 보내버리고요. 레벨업 찬스는 아껴두겠습니다. 여기도 보스가 있으니까. 여기 있다는데 원래 여기는 이제 사이사이 껴있는 뼈를 부셔서 이걸 돌리는 게임이죠. 어디였지? 여기, 여기였나? 밑이었나? 저기도 하나 있었고. 어, 여기 있죠. 여기 껴있죠. 이거 하나 빼주고요. 그리고 물속에도 있던 걸로 압니다. 물속에서 빼주고. 뭐 있는 거 맞아, 보스?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여기 였나? 아, 됐네요. 딱 돼. 어, 졸라 튼튼해. 아, 개 밋밋해. 죽어. 아, 개 밋밋해. 어, 어, 끔찍해. 어. 된 거야? 뭐지? 뭐 안 나오는데 보스? 해보면 알겠지 뭐. 아, 돌아가자 이제. 저기다 뼈를 박아놨냐? 퀘스트를 바꿔야 된다던가 뭐 아니겠지? 어쭈 이미 길이 쌓였다. 죽으시고. 써있긴 여기라고 하건 지금 있는 이 자리? 이 장소? 근데 몰라 아무것도 안 나와. 뭔데 뭐가 나온다는 거야?
여기서 나온다는데? 여기서 걸어 나온다는데? 보스가? 난 왜 없어? 버전 차인가? 진짜? 어, 없는데 그냥 아예 없는데? 여기서 걸어 나오는데 여기 물속에서 어, 스크린샷을 봤는데 여기서 걸어 나오는데 여기서? 어 여긴 여기 맞는데 아무리 봐도 위치가 어 여기서 딱 찍은 사진이 있고 여기서 걸어 나오던데 이렇게 이렇게 안 나와 나는 모르겠다 가죠 그냥 어 뭐. 없는 걸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할 수는 없고 원래 여기서 나온다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저기서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운슬라드 할 때 데이드링 너무 약해서 튀어나진 줄 알았다 그냥 그 글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 올보스니까 다 본 것 같거든요 아이템? 쎄거든요 에보니 아직 모르겠어 어 역시 믿으면 안 돼 믿을 사람을 믿었어야지 전혀 안 쓰잖아 의외로 배로 잘 맞았어 어, 너무 세다 그래서 뭐야 블랙리치잖아 여기는 당연히 이게 아니겠지 블랙리치잖아 어 보스 여기 없는데? 잠깐 좀 가서 읽어볼게요 사이트 가서 잠깐만요 원래 저 물속에 나온다는데 레버 당기는 데가 물속에 나온대요 근데 뭐가 나오긴 뭐가 나와 혹시 비성공이고 물에 박혀있는 건가? 아 그럼 인정 내가 야병증이어도 이 정도는 보거든요 어 흐름 정도는 읽거든요 근데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있는 거 맞아? 뭐냐? 이거야 이 얼굴이 나온다는데 물속에서 모르겠는데? 모르겠는걸? 한번 가야겠는걸? 열어줄 필요 없잖아 드랍 아이템을 폭발하는 드웨머 백부장 조종 장치를 준대요 됐어 어 뭐 그냥 내 생각에는 어 혹시 제가 보스 아닙니까? 이미지가 약간 잘못된 거고 너냐 설마? 아닌데? 왜? 왜 없냐? 여기 없는 건가 그냥? 동료가 저거로 나온 건가? 어, 그런 거면 없겠죠? 어, 됐다. 자, 그럼 토르 보러 가죠, 이제. 나갑시다. 아, 뭐, 마지막에 찝찝하게 안 나왔는데, 내 생각엔 동료인 것 같아요. 어, 동료가 저렇게 나온 것 같고. 그 얼굴 모양은 내가 착각한 것 같고 아무래도 스크린샷이 뭐 이상한 것 같고 어, 아마 동료가 나온 거겠죠? 이름이 안 써있기 때문에 어, 모르겠는데 아마 뭐 동료가 나와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내 것은 출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동료 관련된 걸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동료겠죠 내 생각에도 어 닌자도 그 개고 맙솔도 개고
자, 나갑시다. 노래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제 토르 보러 가죠. 일단은 정비를 살짝 한번 하고 물량만이라도 좀 챙기고, 특급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각에는 반사들이 없으면 원큐야. 그냥 가서 그냥 찍으면 돼. 발라 장비를 잡겠습니다. 발라 장비를 그냥 잡을게요. 그리고 건방은 너무 세니까, 건방하면 내 생각에 번개들 거의 안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손검으로 하겠습니다. 아이템 받고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얼추 맞을 것 같아. 두 시간이면 딱 잡을 것 같은데요. 시간 딱 맞을 것 같고. 길라틴 이름만 길라틴이네. 아, 이렇게 할까? 토르를 잡아서, 토르를 잡으면 아마 소환이 되겠죠? 소환을 하는 거를 에보니 워리어한테 쓰자. 에보니 워리어한테 토르 한번 해보자. 그럼 되겠네. 내가 굳이 둘 다 잡아서 테스트할 필요가 없네. 어, 그럼 되겠다. 혹시 모르니까 신발 전격이구나. 어, 신발 전격이면 됐다. 내 생각에는 로키처럼, 로키가 이제 마저 까는 게 있었잖아요. 어, 쟤도 이제 마저 까는, 전격적으로 까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토르도. 로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난 이제 맥스치를 훨씬 뛰어넘는 저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저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마솥으로 가지, 갔다가. 내가 좀 사갈래? 보석 좀 사가라. 전기석은 혹시 모르니까 두자. 덜 비틀거리는 거 한번 둘까 궁금하기도 하고. 아, 독은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어, 주목과 정도만 쓸 거고. 냉기정도 필요 없죠. 특급이 지금 몇 개 있어? 5개 있네. 너무 부족한데? 투명 안 쓸 거고, 화자 안 쓸 거고. 그래도 일단 갖고 가겠습니다. 눈보라, 정령, 제대로라, 심장, 소금, 뭐 다 마무리 단계라서 이제 갈아엎으면 되는데. 거인의 골 필요 없죠. 거짓된 달 필요 없죠. 운석 같은 거였죠. 라가나로크, 라가나로크고요. 이것도 그냥 십자가 같은 거 소환하는 거고요. 다른 모드에서 다 본 것들을 다 이제 안 보겠습니다. 그냥 어, 됐다. 이 정도만 팔면 되겠다. 가마솥으로 가서 특급이랑 만화 특급, 특급을 두 개를 약간 좀 구비를 해두고 바로 잡겠습니다. 어, 딱히 준비를 안 해도 잡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별로 이제 뭐 내 생각엔 약해. 약할 것 같아요. 상급 정도면 되겠다. 이거 급 하나, 최상급 하나. 최상급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상급 하나, 특급, 최상급. 양손 무기 물약이 없네. 그냥 이대로 가도 되겠다. 뭐 다시 가져오는 거는 좀 번거롭고 물약까지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일단 풀파워에 가깝게 조정을 해서 한번 잡아볼까? 아, 먼저 이제 솔차임 가서 지팡이 하나 사오죠. 지팡이를 내가 넣어놨기 때문에, 내가 끼던 거를. 원래 이제 레벨링에 맞춰서 지팡이를 팔거든요. 예전에 1레벨 전술라이도 했을 때 여기서 원래 지팡이를 사서 플레이 하려고 그랬는데 지팡이가 레벨을 비례기 때문에 어, 내가 원하는 걸 안 팔았죠. 여기서 이제 산 지팡이는 마비 지팡이 추천드립니다. 제일 비싸고 제일 강력합니다. 마이만한 거 없지. 비켜.
손님 왔어요. 오랜만이십니다. Hold still. Insip any of the document. Hmm? No, you look fine. I wasn't worried. Who? Virak's influence has vanished. I don't re- and I'm not all the- Now all that's left are these black books. It's a shame I haven't located any more. 빨리 대화 좀 할까? Virak, I suppose I 설마 전설 난이도에 바닐라 장비에다 이렇게 밸런스 맞췄는데 설마 순식간에 이기진 않겠지? 진정, 언제도 학업 추방, 불빛, 상급 분노, 얼음 송곳. 아니 이 아저씨 장난하시나? 아저씨 마비 달라고 마비. 원래 하트스톤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퀘스트 진행 안 해놨기 때문에. I wonder if a drap mostly staffs. They're my specialty. 아저씨 마비 달라고요. Defeating Mira. Hmm. I might have a few staffs if you're interested in that sort of thing. 그렇지. 됐다. 깔끔하다. 가자. 아 그래서 어딨지? 토르 위치? 자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잠시 조금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빨리 잡죠. 솔직히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토르한테 전혀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이제 무언가 하나 남아있다는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위해서 토르를 남겨둔 거지. 토르가 뭐 강해서 고생을 하고 밸런스가 맞고 재밌고 공략하는 맛이 있고 이런 거 전혀 기대 안 하거든요. 어디 보자. 토르님께서 어디 계시나? 토르. 변덕스러운 통로 있다네. 윈터월드와 던스 사이에 있는 변덕스러운 통로에 있다고 합니다. 빨리 이동하죠. 쟤 왜 쫓아와? 기분 나쁘게. 토르는 비성공이겠지? 신인데. 알프란드 근처에 있겠죠? 아 기대되는구만. 공식 최강이겠죠? 예. 댓글로는 바하무트가 공식 최강이라 그랬는데 솔직히 바하무트 잡밥이었고 레벨도 낮았기 때문에 기대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떠돌이기야? 도와줄 생각 전혀 없다. 알아서 잡아라. 야 도와 저 떠돌이기는 동료로 데려가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데려가지 마세요. 쟤네 가다 이동하면은 콘솔로 소환하려면은 얘네가 키가 이제 게임만 등록되거든요. 떠돌이기는 떠돌이기의 키 목록을 띄운 다음에 거기 찾아야 돼서 되게 귀찮습니다. 떠돌이기 절대 찾지 마세요. 떠돌이기 이미 가져간 사람들은 메모장에서 메모장을 띄우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떠돌이기의 이 게임 내부에서 출력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워메 잠깐만. 아 변덕스러운 통로에서 여기래. 여기 잠깐만 여기야? 알프랜드에서 가깝네. 여기서 오른쪽 하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긴거야? 아닌데? 어디냐? 여기? 여기 저기 위인가? 어 저기 위 아닐까요? 어 일단은 가보죠. 아 이거 한 번만 내가 이거 메모 이거 보면 다 다시 다 띄워야 돼. 너무 귀찮아.
이거 못 찾았겠는걸? 나 그냥 평범하게 플레이했으면은 꼭대기겠지? 신이니까? 어... 올라가죠. 로키처럼 그냥 나오면 좋을텐데. 어... 아 그럼 너무 좀 쉽게 봤을라나? 그래서 약간 재미가 떨어졌을라나? 올라가죠. 로키의 형이죠? 확실한건가? 확실히 그건가? 아 모르겠어. 뭐 마블 설정인가? 아니 아니야 확실하게 거겠지. 와 확실하게 형이고 오딘이 아빠 그런 거겠죠? 아 나 북유럽 씨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마블에서 본 거랑 똑같겠지? 어떻게 올라가냐? 여기인가? 사실 이 근처라는 생각만 하지 저기 어디 있다는 건 모르거든요. 드래곤이다. 발견해버렸잖아? 받아먹고 가자 그래. 어쭈 제법인데 자아씨 난 한 깜찍하잖아. 강타를 안 치냐 얘? 뭐냐? 그렇지. 왜 맞고도 그냥 날아가는 거지? 뭐 하자는 플레이지? 아, 이 위치 안 좋은데? 아, 이리 와. 야, 그만 날아다녀. 어디 가? 아, 미친놈. 그렇게까지 날았어야 됐냐. 어, 판정 좀 봐. 강해. 사실 내 스펙이 좀 후달리긴 한다. 사실 내 스펙이 그렇게 세진 않네요. 솔직히 말해서 종반 드래곤 정도는 가볍게 썰고 넘어가야 되는데 원래 이 정도 분기 왔으면은 플레이 타임 왔으면 나 너무 안 키웠어. 너무 후경만 해서 오히려 그냥 바닐라 할 때부터 약한 것 같아 지금 캐릭터가. 저 정도는 가볍게 썰고 전설 드래곤도 가볍게 썰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플레이 타임이거든요 지금이. 너무 내 생각에는 아니래. 너무 약해 지금. 하지만 토르보다 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약해도 보통 이하야 지금. 장비 다 안 맞춰져 있고 신발이랑 복걸이였나요? 그게 지금 완전하지가 않죠. 신발은 그냥 아예 데미지 안 들어가 있고요. 데미지 많이 부족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야? 아 이걸 왜 눌렀어? 아 레벨업 찬스 써버렸네. 설명하려다가 양손 이제. 이거였냐? 아레나 입장 대학살을 지금 안 쓰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약하거든요. 대학살 그냥 쓰고 갈까? 한번 찍고 가자. 어차피 아이씨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냐 이거. 이 위에 있는 거 맞긴 한 거야.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가겠습니다 이걸로. 돌멩이가 약간 부자연스러운데? 여긴가 본데. 아 옛날에 올라온 적 있는 것 같다 모드 때문에. 아 너냐? 오 야 시끄럽네 진짜. 아저씨가 토르구나. 야 너 용영선수냐? 좀 깜찍한데? 정체불명이랑 싸우는거 보고싶어. 일단 내가 죽이자. 아, 내가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싸우는걸로 하겠습니다. 어디 버프 걸어볼까 슬슬? 자 아 모처럼이니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눠서 합시다.
그렇게 보기 좀 멋있는데, 자식. 드디어 이제 컬러풀 매직 모드 전설 라이도 최종 보스 토르에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잡을 거고요. 모든 보스 잡았고요. 얼마나 강한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이 모드에서 일단은 바닐라 장비로 구성을 했고요. 순수 바닐라죠? 삼신기도 안 썼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특급으로 맞춰진 걸로 썼고요. 목걸이 그리고 이제 목걸이 반지도 특급으로 맞춰놨습니다. 이제 관람석 여기서 지원된 관람석인데 쟤는 도구를 안 넣을 것 같아요. 토르인데 도구를 넣지는 않겠죠. 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재생력이 붙어있긴 하지만. 그리고 특급 벌써 이렇게 많이 썼어? 특급 충전해주고요. 마비 지팡이 하나에 이제 모드 스킬을 좀 쓰겠습니다. 내 생각엔 딱히 모드 스킬까지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모드 스킬 위주로 이제 다 맞춰놨기 때문에 감각두나랑 뭐 강전사 그리고 주문 반사 또 필요한 게 있나? 거품이라던가 뭐 재생 이런 게 있긴 한데 솔직히 그런 것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 처음 보는 거지만 아침에 싸울까? 아침에 싸우죠? 아침 썸네일도 한번 찍고 내 생각 별로 안 셀 것 같아. 지금까지 바하무트가 사실 최강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토르나 바하무트가 제일 세다. 그거 전까지는 약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전설 난이도로 해도 약하더라고요. 내 생각 별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그러면은 한번 맛을 볼까? 죽음의 표식도 안 쓰겠습니다. 죽음의 표식이랑 방패도 안 쓰겠습니다. 너무 이제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섀도우 워리어도 안 쓰겠습니다. 섀도우 워리어 해다가 한 방에 죽으면은 내가 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자, 빨리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포션에서 녹색 꽃 강전사의 영주 얼마나 가냐? 60초. 야, 나무 수액, 악마의 약 재생 증가, 증가 최상급, 전격 특급 먹어주고요. 그리고 바람과 감각 둔화를 써주겠습니다. 이거 바꿔서 싸우죠. 너무 뿌야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너 통하냐? 마비? 마비 안 통하는군요. 아 너무 화면이 왜 이러냐. 아 이거 좀 혐이네. 아 무장 해제 오바죠. 아 진짜. 아 화면이 너무 구려. 내 무기 어딨어? 이건 반칙 아니냐 인간적으로? 나는 무장 해제 안 썼는데 이럴까봐. 야 졸라 치사하네 진짜. 생각할수록 무기 없어 나. 이걸로 쓰자. 아 근데 이거 좀 반칙이야 솔직히. 이건 좀 반칙이잖아. 아 존나 졸렬하게 나오네 얘. 딱 봤어. 나 드래곤 형상도 안 썼거든. 넌 뒤졌어 진짜. 영상 쓰고 물약으로 령주 녹색꽃 주목과 주목과는 나중에 바르고 수액 악마의 약 뭐 전격 특급 뭐 재생 최상급 뭐 또 안 쓴 거 있나? 바람 먹고요. 6번만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은. 주먹과 바르고요. 용언으로 냉기용차 안 통할 거 아니야. 한번 써보자. 안 통하네? 화면이 너무 뿌여서 봐도 모르겠어. 아, 야, 무슨 무장해제가 돼. 나 안 때려는 때릴 때 해야지 무장해제가 돼. 쟤 데미 들어오지도 않는 주제에 치사하네, 진짜. 야, 쟤 너무 치사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 졸라 너무 치사하잖아, 이거는. 상상도 못 했다, 야, 이거. 일 줄 알았으면 무기를 여분으로 좀 들고 올걸. 아, 너무 치사하잖아. 무기를 그냥 빼버리면 어떡해, 이거. 진짜 비열한 것도. 정도가 있지, 이게 무슨 토르야, 이씨. 개 열받네. 아, 너무 짜증나는데, 나.
너무 짜증나는데 어떡하지? 야, 풀복 걸고 때릴 기회도 주지 말자. 그냥 죽이자. 가자. 아, 화면 갱 개쩌네 진짜. 아, 그만 날려. 아, 쟤 개열받아 진짜. 아, 죽인다. 오다 이거 안 좋았으면 어쩔 뻔했냐. 아, 너무 졸렬하잖아, 인간적으로. 이것도 날릴 거냐, 혹시? 정격침의 정은 뭐야? 정격침은 뭐야? 아, 너무 느려. 아, 자, 건물 잡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럴 줄 알고 무기 다 빼고 왔는데. 모든 무기 같은 거. 토르가 방패를 쓸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투명 방패 쓰잖아. 풀렸다. 하지만 다시 바르면 되죠? 내 버프는 끝나지 않아. 검이나, 검도 가져가고 말이야. 나 그 비싼 검인데 암시장으로 사놔야겠어. 만약 또 싸울 것 같으면은. 어, 너무 약하다 근데. 뭐지? 별로 안 센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레벨도 지금 별로 안 찍었거든요. 너무 호구 아니냐? 이거 화면이 뿌여서 볼 수가 없어. 어? 어허, 잠깐만. 너무, 야, 너무 야간데? 야, 독피해냐? 뭐야, 저거 뭐가 들어오고 있는 거야? 들어오고 있는 게 있는 거야? 없어! 뭐, 체력 피해 안 받고 있어, 나. 체력 안 뜨잖아, 커, 봐가. 일단 마비는 안 통합니다. 하긴 마비 안 통하는 건 당근 빠떼로지. 마비 통하면 안 되지. 혹시 몰라, 써본 건데. 뭐, 가격 뭐, 그런 상위 퍽 쓸 것도 없었어요. 대학살도 이제 곧 인터넷 폭보던데 대학살도 없거든요 지금? 너무 셀까봐 뺐는데 솔직히 별 기대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폭풍을 소환한다. 우레 밸런스를 좀 맞춰서 싸워야겠는데. 번개신의 힘, 롤리르. 야, 근데 무기 데미지도 별로 안 센 것 같은데? 아닌가 무기는? 아, 갑바에 한손 무기 공격력이 달려있군요. 되게 특이하네요. 금피풀을 가진 소를 소환한다고? 괜찮네. 어, 이거 목걸이. 근데 경과 판정이야. 방어력 있고. 쓸 수가 없네. 그러면 나는 중갑이라서. 아, 다리 지났어. 끝난 거야? 아, 잠깐만. 아, 어이가 없네, 진짜. 나 볼 때마다 이놈의 게임은. 화면만 뽀얘지고 말이야. 노프를 한번 잡아야 되나? 아, 참나, 이거. 한 번은 저 녀석이 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자, 다시 싸우자, 그러면은. 일단은 무기 여분을 좀 배치를 해두고, 암시장 어딨어?
암시장으로 사면 되거든요? 어. 참고로 이거 바닐라 이거 DLC 그냥 능력입니다. 혹시 오해 있을까봐. 내가 혹시 너무 셀까봐 약간 준비를 해놨는데 그리고 나오면 내가 곤란하잖아. 검으로 줘. 내 생각 두 개면 돼. 한 번 저거 한 번만 쏘는 거 같거든요? 무기 깨는 거? 반사들도 없어. 그냥 호구야. 내가 죽이면 돼. 반사들 없으면 사실상 특급 전격이네 하필. 수수, I can hardly wait. 아, 수. I'm sure we can. 검 줘봐, 검 줘봐. 아, 너무 허무하잖아. Living with you can be so. 아, 너무 허무하다. I'm sure we can strike a bargain. 냉기 쓰면 되겠네. 내거 데이드릭 망춤 사가. 망치로 방어력 깨고 뭐 그런 것도 필요가 없어. 거슬린다 다 팔자. 가라 돌아가라. 우리 잔잔하게 싸워보자. 그래서 덤벼. 근데 뭔지가 안 바뀌긴 하네 확실하게. 방금 통하네? 아 너무 시끄럽네 진짜. 점수 매길라고 지금 노보프로 싸우는 거고 잡았습니다 이미 풀보프로. 쉽게 잡았어요 고비 없이. 아 너만 용원 쓸 줄 아나 진짜 이씨 짜증나네. 이거 통하냐? 어 경찰 들어가네? 불 받고 돌아가서 한대 때리고. 아 데미지가 안 들어와. 어 저기 다? 별로 안 쎄. 그냥 호구야. 그냥 팔모 전쟁광이야. 뭐지? 어. 뭐 패턴을 보고 그런 것도 없는데? 한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 뺏는 게 다야. 뺏겼죠? 아 서브 무기 냉기로 갑니다. 무기가 눈에 판 묻혀서 죽을 수가 없어. 이거는 버그를 이용한 고질적인 패턴인데 의미가 없지. 나도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질 수가 없는데? 계속 데미지 늘죠? 그냥 맞들 넣자. 필도 있는데 다 이득도 다 있는데. 어이구 만화 빨아가는 건 조금 혐의네. 물약 쓸 것도 없다 솔직히. 근데 아 너무 날라갔다. 뭐야 어디갔어 얘. 소리야
번개 귀찮네 진짜. 시간만 끌고 말이야. 건방이야 그냥. 원래 토르한테 투명방패라는 그런 매직 아이템이 있는건가? 그 신화의 북유럽 신화의 토르한테 영웅들만 갖는다는? 아 너무 시끄럽고 귀찮아. 아 아 개시끄러워. 아 너무 시끄러 진짜. 아 어쭈 딜 좀 꽂는다? 크리 좀 터졌나 본데 자식. 또 여자 있냐? 마트를 꽂던가 해야지 이 자식고. 이제 회복도 없나본데. 아 뭐야 그만해. 야 무기를 몇 개를 날려먹는거야. 아 이게 무슨 씨 게임이야. 무기만 빨아먹는 게임이야 그냥. 아 마법으로 소환하자. 아씨 개짜증나. 양손 무기 없냐? 푸른 카타나 무기 좀 잔뜩 들고 올 그랬어. 암시장 어딨어. 내놔. 아, 참, 이거. 귀찮네. 어, 살았다. 나오지 않았냐? 언제 들어갔냐? 땅으로? 어, 이거 무슨 페인트야? 페인트야, 뭐야? 자식 이거 안되겠구만. 아 야 너 말고. 아 개귀찮게 구네 진짜. 그거 쓸 것도 없어. 야, 어디까지 가세요? 무스 맞으십니까? 자식 이거 어? 아 되게 시끄럽네 진짜. 이씨 아 떨어져버렸다. 아 이거 너무 쉽게 뻗어버리니까 얘가. 야 이거 노브 프로도 잡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좀 심한데 얘. 좀 심하게 나약하신데 잠깐만. 아 이거 노브 프로도 된다고? 아 몇 점 주면 될라나? 나 에보니 워리어가 더 센 거 같아. 진심으로. 너 조만간에 에보니 워리어랑 싸우게 해보겠어. 일단 정체불명이랑 싸워봐.
싸워. 걔랑 싸워, 걔랑. 아, 튕기는 거 아니냐, 이거? 아, 귀찮겠네, 이씨. 토르가 세냐, 너가 세냐. 아, 너무 서로 데미지가 안 들어가서 안 되겠다. 어, 정체불명이 더 센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정체불명이 토르보다 훨씬 센 것 같아. 데미지가 그냥 더 세. 토르야, 상대도 안 되잖아. 어. 정체불명이 더 셌어. 어, 정체불명이 토르보다 세. 기대 좀 했는데 나름 1대1로 이기잖아? 소환순대 아무리 생각해도 정체불명이 더 세다. 어, 정체불명한테 딜 거의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보니까? 어, 정체불명 엄청 튼튼해. 저렇게 넣어서 절대 못 죽여. 시간이 다 돼서 죽어. 시끄러, 씨. 어, 시간 돼서 사라졌다. 이거는 정체불명의 승리인 걸로. 바하무트는 이기냐? 바하무트는 이기겠지. 아, 바하무트 소환 못하지, 나 지금. 어, 됐어,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지? 그냥 죽여버리면 되나? 아, 너무, 아, 너무 좀 심한데, 얘. 너무, 약한데? 뭐, 할 거 있나, 또? 나 할 거 없죠, 이제. 데려가서 이제 에브리머랑 싸우게 하면 되죠. 데려갈 수 있긴 한 건가? 아, 일단은, 앞으로 갈고 딸이자, 어. 죽이자, 일단 한 번. 아, 이거 뭐 하려고 그러지 않았었나? 이거 통하냐? 안 통. 6번이랑 7번만 쓰면 되잖아. 주문 반사 쓸 것도 없었어. 괜히 물약. 뭐 한 번만 보, 한 번 본 게 다지만. 그냥 1대1로 붙으면 더 쎄! 지구를 차는 거 보소? 호구죠? 아, 정말, 진짜 시끄러 죽겠네. 시끄러 잡고 싶지가 않네, 진짜. 아, 뭐하냐. 깜찍하게 뭐한 짓이야, 어? 아! 맞을 거 다쳐맞고 저거 버프 한번 걸고, 어우, 개 짜증나.
시끄러. 씨, 빨리 죽여버려야겠어. 야, 우리 대학살 없으면 못 이길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대학살 한번 찍고 한번 싸워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세이브를 따로 만들어서 그딴 것도 없어. 그냥 패면 돼. 런타임으로 떴어. 아, 너무 싫다.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아, 맞아, 나 그거 본다 그랬지. 이거 일반 난이도로 잡으면 어떻게 돼? 일반 난이도는 4분의 1일 거 아니야. 아, 벌써 2시간이야. 방종할 시간 딱 됐어. 이번 회차 끝나겠어 이러다가. 잠깐만, 너무 좀... 아... 토르의 이 나약함 때문에 한번 일반으로 한번 잡아보자. 이거는 걸어야겠지, A3? 아, 노멀로 잡으면 이렇게 돼? 그렇구나. 잘 봤구요. 뭐가 세단 거냐? 어느 부분에서 세다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지, 이걸? 뭐 일단 먹을 거 먹었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볼까? 물약도 쓰레기 같은 거 맞고 있네. 야, 근데 너 어떻게 토르 소환 그런 거 없어? 나 토르 소환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다른 사람 방송으로 봐서 다른 건가? 그 사람들은? 어라? 아, 여기 있다. 전신의 축복. 저거야? 전신의 축복이라고 따로 있나? 소환에 있나? 아, 여기 있네 그냥. 아, 그냥 능력으로 소환하면 되는구나. 아, 별로 기대가 안 되는데? 한번 아, 싸움이나 시켜보자. 그래, 거인 정도는 잡겠지? 당연한 거겠지. 거인 당연한 거겠지. 당연히 잡겠죠. 너무 쓰레기인걸? 아, 잡아. 잠깐만요. 됐다. 지금 필요 없잖아. 잠깐만요. 이게 단 거지? 내가 먹은 거. 가봐. 토르야. 토르야, 가라!
자, 마무리하고 번외편으로 에보니 워리어 부위에서 토를 한 번만 찍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화는 이제 마무리를 그냥 하고 아예 그냥 이거 녹화 자체를 끊고 생방송으로만 지금 상태에서 스카이림을 계속해서 에보니 워리어 대 토르, 에보니 워리어 대 정체불명은 좀 그렇고 에보니 워리어 대 토르만 찍자. 갑시다. 끝났고요. 아, 나 황당하네 게임. 너무 쉽게 나온 거 아니냐? What a waste. 정말 한심하구만. 당연히 이걸로 해야겠지. What do you need? 아, 뭘로 업해야 되지? 일단은 배우러 가자. 변화를 배우고 싶은데. 변화로 찍기에는 이미 레벨이 좀 그런가? 광역 집단 마비를 이제 그 뭐야? 던가드 쓰면은 레벨 축축 오르거든요. 근데 조금 그렇네. 토르 지금 상황으로 몇 점이면 될까요? 80점? 토르 좀 심하네 이 새끼 이거. 아, 짜증나네. 나 여기 왜 왔냐? 그분은 거기 있잖아. 아래층에 계시잖아. 일단 80까지 찍어야 되기도 하고 이미 2시간 했기 때문에 분량도 다 나갔거든요. 그쵸? 이제 뭐 지금까지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전설라이도, 컬러풀 매직 모드였고요. 듣던 것만큼 약간 좀 그 느낌은 없네요. 약간 지금 You are relatively new here, are you not? I am Savo. I am quite but I 딱히 할 말이 없. 토르가 너무 실망이었어. Magic is it the college is a place. 잡몹 수준이야, 잡몹 수준. 그냥 무기를 쳐내는 게 있을 뿐이지 잡몹 수준이야. 귀찮을 뿐이지. Please don't tell me that I thank you. Tof since he 발라도 잡았고. Good work. The next time you find yourself exploring Nordic ruins, perhaps this will be. Until next time. 중간에서 내가 노가다 안 하고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제 100레벨 찍고 저 보스 싹 쓸어먹으려고 그랬거든요. 100레벨 정도 찍고 100레벨 찍었으면 내 생각에는 진짜 한 번도 안 죽었어. 너무 체력이 많아서. Well, you don't even need to ask. I said I think one of those volumes may have had some relevant information. 이거 해야 되냐? 일단은 마무리 짓죠. You were in Sarfo, yes? I know Tolfdir is still there now, is he? Something was that sounds thank you for your help. You may go. 이제 일단은 이제 완결편이니까 마무리 짓는 걸로. 너무 실망인 걸. 너무 실망인 걸. 토르 대 에보니 워리어만 번외편으로 한 편 올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완결을 내고 생구성을 조금 더 하고 레벨링만 하고 레벨링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아예 번외편으로 쭉 이어서 가죠. 일단은 여기서 그냥 콘솔로 레벨업을 합시다. 굳이 뭐 이거 시간 버려서 할 건 없고 어차피 다 끝났기 때문에 이번 회차 스카이림 콘솔 레벨업. 마법 추가 있나? 마법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마법을 배운다. 마법이라고 쳐야 돼. 그냥 어. 마법 내려봐. 아, 모든 마법과 용원 습득이 있네. 어. 이거요? 비네. 된 거야? 어, 다 생겼네. 그럼 여기서 변화만 쓰면 되죠? 어디 보자. 이거 쓰면 되죠. 어, 여기다가 그... 아, 그냥 이거 마나 쭉 올리죠. 어차피 쓰기로 한 거 마나 쭉 올리죠. 어, 마나 쭉 올려서. 아, 너무 실망했어. 토르 날 실망시켰어. 용납이 안 돼. 어, 토르가 날 너무 실망시켰어. 마나 어떻게 올리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도 안 써봤어, 능력치 올리는 콘솔은. 저번에 버그 걸려서 능력치가 떨어졌을 때도 그때도 안 썼거든요. 그냥 적당히 하다가 다음에 저 넘어갔기 때문에. 어, 마나라고 해야 되나? 매지카? 마력? 아, 뭐야. 한번 보자, 처음부터. 한 번도 안 써봤어. 내가 스카이림 하면서 안 해본 콘솔 뿐이야. 아, TGM 하면 돼, 그냥? 무적모드. TIM 하고 쓰면 되나, 그냥? 모르겠는데. Again. 써지면은 쓰는 거지. 안 되죠. 그럼 뭐 써야 되는 거지? 왜 없어? 매지카 올리는 거는. 아, 이거야? 아, 오케이, 잠깐만요. 아, 화면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보기가 좀 불편하네. 잠깐만요. 아, 뭐가 이래, 씨. 앞으로 밀고. 이 정도면 되려나? 밀고. 이게 하면은 추가가 된대요. 여기서 이제. 매지카를. 매지카를 수치만큼 추가인가? 어, 이렇게 하자. 8,000원, 8,000 주면 되겠지, 뭐. 된 거야? 어, 됐네? 한 번 더. 됐나? 어, 이 정도면 되겠다. 어, 빨리 써보죠. 어디서? 아. 싹 주무시고 계시는구만. 아주 아주 팔자 논하셨어. 어? 아주 행복해 보여 아주. 어? 딱 돼. 이거 레벨업 하겠습니다. 그냥 쭉 올릴게요.
맛있게 쭉 갑니다. 적대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이번에 다 끝났어. 오래 걸리네.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여러분들 한동안 이제 유튜브로 오시는 분들은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서로 잡았어요 이미. 본좌 에버니 오리온 일단 내가 한번 잡아봐야겠죠? 본좌님이신데? 에버니 오리온가 토르보다 훨씬 세. 토르 약해. 아, 5레벨 더 올려야 돼. 아마 100이 넘어가면은 쑥쑥 오를 겁니다, 아마. 엉키퍼가 그렇거든요. 100의 효율이 달라. 그쵸? 아 모르겠어, 솔직히. 올라가는 거지? 다른 데서 이걸 해도 되는데 다른 데서 하면 적대가 되기 때문에 적대도 사실 상관없는 장르긴 한데. 아니네? 비슷한 거 같네? 똑같네? 100 이상이라고 어떻게 오르는 것도 없구나? 왜 토르 레벨이 100인지 모르겠다. 정체불명은 100인 거 인정할 만한데 토르는 모르겠다. 왜 100인 거야? 매직 그레이트. 얼마 안 남았다. 3개 남았다. 80에 딱 나오던가? 80에 나왔었죠? 근데 이걸로 굳이 올릴 필요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파괴 올려도 되는 거 아니야? 빠른 걸로? 소비량 제일 센 거. 되고 있는 거니? 변화에 더 센 거 없어? 날려버리기 범위마법. 안 올라가네? 버거 걸린 것 같은데? 아니겠지? 나대지 말고 이걸로 올리자. 아니야. 그게 있잖아. 이걸로 올릴 필요가 없지. 그게 있잖아. 지속이 있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소율?
모르게 더 오르려가는 건가? 아, 혀 그만 찍어야 되려나? 에보니 오려 계산하려면은 지구 찍는 게 날라나? 많아 찍자 많아. 아, 혀 괜히 찍은 내가 착각을 했네. 혀 찍으면 안 됐는데. 아, 뭐 변화마법을 초기화시키면 되지. 초기화시켜서 그걸 하면 되겠네. 아니야, 나중에 아, 몇 개 올렸다고. 아, 그냥 하자. 몇 개 올리지도 않아. 아, 지금 뭐. 매직카 올려. 에브니오리오랑 이제 이거 이동하는 거 좀 혐의네 얘네들. 내려와라 얘들아. 내려와라 얘들아. 내려와라 얘들아. 간다. 잘 있어라 얘들아. 간다. 파이트론 가자. 80레벨 찍었다 순조롭게. 81레벨에 오던가? 기억이 안 나. 80레벨 오겠지. 있네 있네 있네. 가서 만나자. 에브니 오리오까지 처리를 하고 이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에브니 오리오한테 토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 빨리 가자. 귀찮다. 가가가 가. 가. 이미 다 봤어 나. 볼 거 다 봤어. 스킬 중에 쿨업 쓸 수 있는 거 있지 않았나? 세레모니. 에브니 워리어 얼마 정도일까? 나 지금 약한데? 토르가 너무 약했어. 토르가 상상을 초월하게 약했어. 왜 이렇게 약한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당연히 나도 이제 정체불명보단 셀 줄 알았거든요. 쎄다 그랬으니까 없애버려. 은근 쎄다니까? 됐냐? 저장하고 세이브하고. 그냥 바로 싸우자 우리. 그냥 노벽으로 가자. 야 봐봐, 더 세. 훨씬 세다니까 토르보. 토르보다? 어 토르보다 훨씬 세다니까 봐봐. 훨씬 세 진짜 토르보다. 토르 개 자빠비였다니까? 어? 아 몸은 확실히 더 되는구나. 로다 해버렸죠.
아, 훨씬 아픈데 진짜. 죽겠는데 이거. 내가 안 먹었던 포션을 얘가 먹게 한다. 아, 역시 원, 역시 보니 형이야. 가차 없지? 진짜 볼 것도 없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야 너 왜 안 맞냐 갑자기. 확실히 체력이나 방.. 아! 장난하시남. 하는지는 똑같네 개새끼가. 똑같은지. 근데 반사들까지 있지 얘는? 어 물론 반사들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긴 한데. 일어나. 야야 데미 졸라 강해. 잠깐. 어 진짜 훨씬 강해 진짜. 토르는 잡밥이야 이분에 비하면은. 개새끼. 전투 메커니즘도 훨씬 뛰어나. 나 너 못 이기는 거 아니지? 이기긴 해야 된다. 미친놈. 진짜 그렇게 되다니까? 드디어 맛보는구나 에보니의 강함을. 결론은 프레야가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야. 어. 야 솔직히 정체불명이랑 비슷한 것 같아. 아 푸스로다 있으니까 더 세지. 아 사이클론이 걔도 비슷하다. 어, 에브니 어려급이야 정체불명이 딱. 정체불명 너무 높게 줬는데? 역시 본좌의 맛을 보니까 마음이 바뀌는데? 다들 다 하향평준화 해야 돼. 어 본좌님이 너무 강력하죠. 졸라 센 것 봐. 봐봐 미쳤다니까? 방어로 더 센 것 같아 방패들면. 아 너무한다 야. 그렇지 이거는 앵간히 좀 하자. 존나 귀찮네. 아 노우포로 못 이기겠다. 어 리얼 얘가 훨씬 세다니까. 야야 뭐해. 야 나 이거 분노면은 원래 마나 빨아 빨려서 못 쓰거든요. 근데 마나 통이 너무 많아서 회복을 해버렸어. 야 에보니 워리어의 기준을 바꾸겠습니다. 아, 에보니 워리어가 생각보다 훨씬 센 관계로. 에보니 워리어가 훨씬 셉니다. 어. 야, 어딨어, 에보니. 새끼 설마 리셋했냐? 아니지? 에보니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 얘? 너 왜 여기 있어? 운브라로 패면 쉽게 잡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브라 없어져요. 운브라 날라갑니다. 운브라 때리기로 날라가. 이 새끼 안 되겠다. 졌어. 나 짐. 에보니어리오 세다. 그래 본자라니까. 이렇게 셀 수가 없어요. 아, 왜 안 들어가 데미지 씨. 그만 날려라.
질 좀 봐. 에브는 졸라 세다니까. 아씨. 아, 이 새끼가 너무 나대는구만. 에, 에버니 워리어 조금 칭찬 좀 했다고 바로 나대 그냥. 어? 바로 나대 그냥. 어? 바로 나대 그냥. 어? 야, 이거 분노 쏘는데 이렇게 안 들어간다고 데미지가? 토르 점수를 낮출까? 좀 죽어라 좀. 죽어 좀. 야, 왜 무적이야 저거. 뭐야. 어, 졸라 강해 진짜. 무궁화호 됐잖아. 야, 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지면 안 돼. 지면 안 돼. 놈 존나 강하네. 야, 어떻게 데미지가 400이 박혀? 미친 게임아. 분노인데. 야, 불멸 터졌다. 요놈의 새끼. 요놈의. 요놈의 거, 요놈의 거. 어! 살려줘. 살려주긴 뭘 살려줘. 죽어. 죽어. 아, 졸레 튼튼해, 진짜. 미쳤어. 못 잡겠는데. 딜로 안 나와서 못 잡겠는데, 그냥? 아, 미쳤냐고. 어, 야야야, 미쳤어. 야야야, 무빙 좀 봐. 미쳤어. 너가 빨아서 회복하는 게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죽일 수가 없는데? 어, 얘가 흡수하고 회복하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데미지를 못 잡어. 세상에, 나 지는데? 지는데? 야, 나 지잖아? 야, 못 잡어! 야, 튕겼어. 말도 안 돼. 야, 이거 바꾸죠. 어차피 본인력에는 전투력이었으니까 에보니 워리어를 더 높게 주겠습니다. 반전의 반전, 반전의 반전. 위대하신 당신의 사진을 찍겠습니다. 위대하신 당신의 사진을 찍겠습니다. 이 형 오지는데? 왜 이래, 야, 왜 이래, 데미지 왜 이래?
야, 왜 이래? 야, 정체불명은 비교도 안 돼, 진짜. 점 잘 짜야겠어. 어, 에브니 오늘 소르편을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좀 심하네, 이 새끼. 야, 잠깐만. 진정 안 해? 야, 왜 16 들어가? 뭐야, 왜 이래, 얘? 아니, 이렇게 셌단 말이야? 아, 항상 하던 캐릭터가 너무 강했던 건가? 걔 약체잖아? 딜이 안 들어오니까 잡을 수가 없는데? 야 잠깐만, 저 너무 강해. 야 딜 너무 강해. 야 딜 너무 강해. 딜 너무 강해. 불멸 상태에서 딜이 아예 안 들어가. 이거는 얘 소울잼을 빼야 돼. 아 무기를 내가 그래 무기를 부셔버리자. 어. 아 미친 씨. 이런 짓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야 잠깐 뭐야? 미쳤냐? 데미지 왜 이러냐? 아, 미친 게임이지. 여기서 해. 왜 떨어졌어? 어딨어? 미친놈. 왜 이렇게 세세요? 미쳤어요? 야 이게 오디네이터 에본인가? 오디네이터 에본이라서 안 들어가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원래 이제 불멸이 없기 때문에 오디네이터가 아닌 노말에서는 오디네이터 에본이는 못 잡는다. 너무하네 이 새끼. 이거 진짜 좀 심한데 얘? 오디네이터 에본이 뭐야 무장 회자가 왜 돼? 나 무기 쓰지도 않았는데 가까이 닿지도 않았는데 미쳤는데 아주 이제는 가지가지 하는데? 30 들어가. 얻어 터지는 건 좋아. 많아 쓰지 안일하게 많아 쓰지. 안 내려오냐? 뭐 하자는 플레이냐 저거는? 어떻게 올라가냐 저기를? 야!
덩치가 커서 올라갔나 본데.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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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지. 안 닿지? 활 있냐? 상관 다 빠른 거 보소. 아 미친 게임 이씨 무빙 좀 보소. 야야야 왜 안 통해 왜 안 통해. 아 미쳤네 진짜. 의문의 강적이야 어떻게 이거. 야야야야 그렇지. 내가 방밀까지 써야 된단 말이야? 야 오디네이터 에보니님 슈퍼 에보니야 슈퍼 에보니. 안 되겠다 이거 해야겠다 이거. 잘 날아갔어? 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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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기만 하면 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그렇지 일어나지 그렇지. 위험하다 개 위험하다. 꺼져. 제발 제발 일단 버텼어 일단 버텼어 일단 버텼어. 강하다니 이렇게 강하다니 이렇게 아 이렇게 강하다니 말도 안 돼. 이거는 저거 힐을 쓰면 안 되는 게 분노로 지금 마나가 다 빨려 나가야 되는데 안 빨려 나간 상황이라 마나 총 빌려놔서. 야 너무 센 거 아니냐?
한방 뭔데? 야, 한방 뭔데? 아, 이거 안 되는데? 지구를 찰 때까지? 그렇지, 차지. 아, 뭐야? 된 거 아니야? 됐지. 3초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계속 못 쓰거든요, 이거. 오디네이터는. 아. 너무나 끔찍한 거. 너무 강해 진짜 미쳤나봐. 말도 안 돼. 나 얘한테 40분 지금 빨리고 있어.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토르 순살했는데 어떡할 거야? 대체 뭐가 에보니오리온 상대도 안 된다는 거야? 어딜 봐서 이씨. 말도 안 돼. 아니, 말도 안 된다고. 야, 말도 안 돼. 아, 미친 쓰레기 같은 게임. 제가 안 들어간 거 봤어요? 뭐야? 서로 제낌? 이게 정상이지, 그렇지! 메커니즘을 이용한 원거리에서 근거리로 전환하는 걸 이용한 이 공격. 딜 센컷봐. 미친놈이. 아, 그러지 마. 아, 그러지 마, 이 미친 쓰레기 게임아. 아. 그러지 마! 어디가! 어디가! 이겼다고, 이긴 거였다고! 아, 올라가야 되는 거야? 잠깐만, 지금 회복된 것 같은데? 아이씨. 아, 미친. 야! 한 방에 죽는 게 어딨냐! 말이 되냐? 아니, 말이 안 되잖아, 한 방에 죽는 거는. 넘사벽이야.
미만잡이야. 야 솔직히 다 미만잡이야. 한방에 죽는거 나온 순간부터. 이거 그냥 물량 먹고 그냥 전력으로 해야겠어. 1000점 줘야겠다 야. 999점 줘야겠다 진짜. 리얼 졸라 강해. 야 검은용 전사고 나발이고 없어. 격이 달라 얘는. 다른 차원의 존재셔. 아 병신. 지나갑니다. 아 미친 거. 시간 끌어. 빨려서. 그렇지. 방패가 빠져있어서 방울이 더 왔죠 지금. 푸스로다 걸고 삐용삐용으로 킬이라고? 미친 게임. 이게 말이 되는 현상이냐? 야, 이게 말이 되냐? 분노하면 데미지 절반으로 들어오는 건데. 원래 400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마나를 그냥 빼버려야겠어. 어, 마나를 어떻게 고정하지? 어, 200이었죠 원래. 마나가 있으니까 너무 헷갈려. 원래 쓰면 안 되거든요? 마나 그냥 쑥 사라져버려서 분노를 써버리면은. 근데 지금 4만이 돼버려서 소비량이 너무 적어서 만화가 남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는 이제 만화가 없는 것처럼 없는 상황인데 그만 굴러라. 미쳤나 진짜. 그만 때려. 졸라 아파. 차원이 달라 얘는. 애새끼. 그만 안 하냐? 일어나. 말이 되냐 이게? 야! 삐용삐용 킬 너무 하잖아. 야 이거 1400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 일반으로? 왜 이렇게 센 거야? 이렇게 셀 리가 없어. 센 건 인정하겠는데 이렇게 셀 리가 없거든요? 이제 분노를 하고 때리는데 안 하고 때리는 건 데미지가 똑같아. 말이 됩니까? 어떨 때는 29 들어와. 이해가 안 돼 나는 이거. 데미지 이거 들어오는 구성이 29 들어올 때도 있고 400 들어올 때도 있고. 뭐야? 이유가 뭐야? 뭐가 좀 플레이야? 잠깐만. 이거 콘솔 다시 줄이고 와야겠어. 뭐야. 야, 왜 안 돼? 띄어쓰기 했구나. 띄어쓰기 하면 안 되는구나. 오! 뭐야 왜 안 돼?
아, 강제 고정이 따로 있다네. 된 거야? 왜 안 되냐? 아, 이건 또 이게 아니네? 혹시 매지카 스펠링을 틀렸나? 아니, 왜 안 돼? 왜 안 되지? 이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되지? 이건 왜 안 돼? 이건 왜 안 돼? 마이너스 같은 거 되나? 빼기. 오, 빼기 돼. 빼기 돼. 대박. 야, 미쳤네. 나 천재네. 어, 됐다. 야, 나 개천재네. 혹시 되나 했는데 되네. 됐다. 이제 정상적으로 싸우겠구만. 너랑 한 시간 동안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자극이지? 아, 나 이거 진짜 제대로 하자. 진짜 너를 그냥 찢어버리겠어. 어. 방어가 있을 텐데. 어. 이것까지 하고. 죽어. 뭐야? 야, 무정 뭔데? 아, 야, 무정 뭐야? 아, 씨, 무정 뭔데, 진짜, 리얼. 영주로 해서 마력이 안 까졌죠? 재생력이 없어진 대신? 없는 대신? 좀 그만해라. 역겹다. 일어나. 아, 그만 굴러가. 열받으니까 그만 굴러. 군대야? 데미지 안 들어온다. 왠지 몰라 느려졌어 게임이. 내가 느리게 한 거 아닙니다. 그만 막어! 정격으로 하자. 근데 뭔가 데미지가 안 들어와. 데미지가 내가 못 넣었는데? 진짜? 아예? 어떡하지 이거? 주표 안 쓰면 못 잡겠는데? 리얼 주표 안 쓰면 못 잡아 이거. 어, 너무 튼튼해. 예, 어떻게 된 거야?
빨아먹는 거 존나 잘 빨아먹네. 아 미쳤냐? 그만 날려.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이러면 또 초기화 되잖아. 아 열받아. 너무 열받아. 그냥 때려. 아, 이거 박아야겠는데? 어. 무속불 이유는 모르겠는데 무속불을 박아야 돼. 이거 이기려면은 이유를 모르겠다. 왜 저렇게 되지? 아, 왜 안 맞냐고. 씨발 왜 안 맞는 거야? 일단 한번 내가 에보니오랑 싸워보고 토르랑 싸우게 하겠다고? 이런 거지같은 게임을 봤나? 야, 많이 들었다 이번에. 됐어. 느낌 왔어. 계속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네. 그냥 되네. 야 검으로도 저게 된단 말이야? 금시초문인데요 이거는? 피하고 그러면 안 되냐 맞으면은? 아 진짜 이거 되는 거 맞아? 왜 데미지가 올라가는 느낌이 안 들지? 역시 오디네이터 때문인가? 아 채우지 좀 마. 아 뭐야 뒷무빙 하면서 안 맞은 거야? 말이 돼 그게? 그만 날려. 열받으니까 나보다 훨씬 센 것 같아. 제가 전투 방식도 나보다 센 것 같아. 심지어 아 후소다 쿨 초기화 기적적으로 많이 걸렸는데도 힐로 그냥 다 메꿔버리는 것 봐. 말이 됩니까 이게? 그만해 힐 왜 이렇게 많아 이 개새끼야. 아씨 999 999점 드리겠습니다. 1000점 드리겠습니다. 존나게 쎘고요. 태어나서 이렇게 센 놈 처음 만나보네요. 굉장히 강력하네요. 아주 강력했습니다. 다신 만나고 싶지 않고요. 아 꼴도 보기 싫다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잘 잡았다. 아.
아, 개짜증나 진짜. 너무 열받아.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번에 컬러풀 매직 모드 마무리하겠습니다. 번외편 한 번만 찍고 가죠. 토르 대 에보니 오리오. 아,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제 컬러풀 매직 모드 진짜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고 많은 댓글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뭐 재밌는 모드 있으면은 하나 하도록 하죠. 추천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한 거는 제외하고 안 한 것 중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을 댓글 달아주시면은 추천하는 모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다음에 뵙도록 하고 이번 회차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그럼 전 번외편으로 보죠.